안녕하세요. JH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오늘도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협하는 암이죠.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유방외과 서경지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날씨가 더워졌는데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좀 많은가요? 아, 네. 저희는 뭐 계절적 변이를 따라서 크게 환자분들이 다르진 않은데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또 건강 검진을 계획하고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유방암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알아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겨드랑이나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면 이게 다 유방암인가요? 유방암은 보통 만져지는 종물을 주소로 내원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만져졌을 때 보통 내원하셔서 대부분은 이게 암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0분이 만져져서 내원하시면 9분 정도는 사실 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9분 정도는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인 경우고 그중에 한 분 정도만 유방암으로 진단이 나오고요. 또 겨드랑이에 무언가가 만져졌을 때는 이 유방암이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제 혹시 유방암 임파선 전이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데요. 겨드랑이에 이게 임파선이 실제로 전이돼서 만져져서 이게 진단되는 빈도는 더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겨드랑이든 유방이든 무언가가 만져질 때는 가까운 유방외과 내원하셔서 빠르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져진다고 다 유방암이 아닌 만큼 이렇게 좀 스스로 자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좀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우선은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져요라고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제일 먼저는 루틴한 우리 유방 검진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파선. 인 경우에 이제 이게 정상적 임파선이 모양은 괜찮은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생리적으로 좀 커져 있는 임파선인 경우는 지켜보면 되는데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유방암이 임파선 전이가 의심이 된다든지 또는 유방암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게 임파선이 좀 커져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겨드랑이나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면 겁부터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한결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도 드릴 텐데요. 유방암의 전조 증상이 궁금합니다. 네, 유방암은 거듭 얘기 드리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딱 있을 때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통증도 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암의 진행에 따라서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멍울이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또 주의해서 겨드랑이까지 같이 만져보셔야 됩니다.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특히 그 분비물의 특징 뭐 혈성 분비물인 경우 색깔, 양상, 그다음에 양측성이냐 한측 그러니까 단일성이냐 한쪽에서만 분비가 되느냐 또 자세히 보면은 유두에 보면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구멍에서만 나오는지 유두의 이제 개구부에서 또는 여러 개에서 같이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또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피부 병변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유방암은 초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검진만으로 초기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잘 되겠다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군요. 그렇다면 유방암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좀 증상이 나타날까요?
유방암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유방의 피부 또는 유두가 유방 속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종종 보긴 해요.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유방 안에서 혹이 자라 들어가면 혹이 주변 조직을 이렇게 땡기게 됩니다. 그럼 피부가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솟아있는 유방 자체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유두 밑에 혹이 있을 때는 유두 자체가 이렇게 함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몰유두이신 분들이 이제 놀래서 내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함몰유두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원래부터 난 함몰유두였어. 그런 분들은 갑자기 암이 생긴 건 아니고 원래는 유두가 다 솟아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한 반년 정도 전부터 뭐 1년 전부터 점점 유두가 함몰이 됐어요. 이럴 때는 유두 밑에 이제 혹이 생겨서 점점 끌려 들어갔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이 진행된 유방암 증상 중에서는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멍울은 잘 만져지지가 또 않아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 유선염, 아기 모유 수유할 때 생기는 유선염처럼 피부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붓고 아파요. 그리고 손도 못 대게 막 욱신욱신 거리고 열감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유선염인데 그래서 유선염에 준해서 실제로 받기도 하거든요. 뭐 산부인과나 혹은 뭐 내과나 실제로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닌 경우에는 뭐야 유선염이네 이러고 항생제 치료를 실제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안 나아요. 안 나와서 이제 유방외과 내원을 해서 뭐 초음파 보고 이렇게 진료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에요 라고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의 유방암인 경우고요. 어쨌든 암이 진행을 하면은 이 유방 피부가 부종이 생기고 그래서 오렌지 껍질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뽕뽕뽕하고 구멍이 이렇게 뚫린 우리 앞정으로 찌른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뚫린 피부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임파선이 암세포들이 미세하게 막아서 피부가 다 부어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 겨드랑이 멍을 만져지는 것처럼 이제 겨드랑이의 임파선 전이로 인해서 겨드랑이에 전이된 그 임파선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그런 케이스 환자분이 또 오시기도 했는데 암이 정말 정말 커지면은 이제 유방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해요. 네. 튀어나와서 피부가 이제 괴사돼서 허물어져서 실제로 이제 뭐 피고름이 막 나와서 밖으로 암이 튀어나와서 겁이 나서 이제 못 오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드레싱하고 하시다가 몇 년, 1년, 2년 묵히다가 이제 내원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방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성 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성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남성들의 유방암 증상은 어떤가요? 좀 여성분들과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남성 유방암은 대부분 진단할 때 거의 만져져서 오세요. 드물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드물고 보통은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에 달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내원하실 때 만져진다 이러고 바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만져져서 딱 초음파를 갖다 대면 모양이 그냥 딱 이상해요. 딱 이상하고 이게 뭐 한두 달 뭐 짧은 기간에 경과된 혹이 아니고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검진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 혹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또 문제는 이분들은 경과가 조금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진단 당시 병기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1기, 0기 이렇게 진단은 잘 되진 않고 보통 뭐 2기, 3기 진단 그래서 고령의 진단이 잘 되고 그다음에 진단 당시 병기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치료도 조금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뭐 일부러 우리가 검진을 시키거나 하진 않고 만져지는 게 있는지는 그래도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악성종양인 유방암과 달리 양성종양인 섬유선종은 비교적 성장 속도도 느리고 좀 전이도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거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아서 꼭 제거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은 섬유선종이 뭔지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섬유선종은 발생 시기가 이제 뭐 조금 다양하긴 합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청소년기부터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오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맘모툼을 하러 와요. 보통은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이렇게 만져서 와요. 엄마 뭐가 만져줘요 이러고는 내원을 해서 초음파를 해보면 혹이 보통 뭐 2cm 3cm 많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혹이 암은 아닌데 꼭 없애야 돼요? 라는 질문을 또 받기도 하죠. 그럼 그렇게 큰 혹을 없애야 될까? 섬유선종은 암은 아닌데 없애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섬유선종이라는 혹 자체는 악성화되진 않지만 이 섬유선종은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이 커가면서 여성 호르몬은 계속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서 혹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전체 유방에서 자라면서 유방을 전체적으로 혹이 차지하는 이제 부피가 커지겠죠? 네. 그러면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커질 수 있고 일정 사이즈까지는 우리가 뭐 만모톰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흉터가 없는 시술로 가능한데 그거보다 커지게 되면 흉터를 많이 남기는 절개 수술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적정 시점에서는 혹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섬유선종은 그 자체가 악성화가 되진 않지만 섬유선종 안에서 우리가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이제 뭐 유관 증식증이라든지 경화성 성증이라든지 또는 뭐 방사성 반은 이제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세포 변화들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유방암이 될 수 있는 고위험 병변이 자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모든 섬유선종을 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크거나 또는 이제 추적 관찰 중에 크기가 커지거나 또는 환자 자체가 증상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 여기 아파요. 아, 계속 아파요, 아파요. 이랬는데 와서 봤는데 혹이 있어요. 네. 조금 지켜볼까요? 그랬는데 지켜보는 중에 좀 크기가 커지고 계속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요. 그러면 또 저희가 제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합당하다면 섬유선종도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수술과 만모톰 사실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섬유선종의 예방법은 혹시 따로 없을까요? 섬유선종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완벽한 예방법을 제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확실한 거는 이게 여성 호르몬과 유관한 이제 여성 양성 종양인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 제제 무분별한 사용은 좀 피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 유방암, 유방 정기 검진만이 가장 정확한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유방암과 섬유선종에 대한 질문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럼 바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섬유선종의 제거법으로 만모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유방에 혹이 양성이면 꼭 만모톰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만모톰 시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만모톰 시술의 정식 명칭은 진공보조 흡인 유방생검술이라고 합니다. 이 만모톰은 이 시술을 시행하는 장비, 이 기구의 이름이고 이외에 기구를 만든 회사 이름 따라서 엔코, 뭐 벡스코 등 다양한 장비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만모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만모톰은 많은 양의 조직이 필요한 경우 이제 조직 검사 목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제 뭐 몇 번 떼보니 혹이 다 없어지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절제술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방 조직 검사는 얇은 바늘을 이용하는 총생검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네, 일부 경우는 총생검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조직이 굉장히 무르거나
그럴 때는 총생검을 하면 다 부스러져 버리거든요. 부서져서 네.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만무톰을 이용을 해서 조직을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만무톰은 이제 혹같이 양성 유방, 양성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네. 때 이제 확실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유방 촬영상 방사선 반응 또는 미세 석회화가 나타난 경우 이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유방병변 수술 전에 조직 검사 필요한 경우에 이제 또 양성 종양들 중에서는 섬유선종, 섬유낭성 질환 같이 이런 종양들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만무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럼 검사 후에 위험해 보이는 조직이 있으면 만무톰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일부러 유방암의 치료로 만무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성 종양 중에서도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고위험 종양을 이제 고위험 종양들 중에서 관내 유두종이라든지 이제 특별한 몇 가지 고위험 종양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만무톰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실히 이 욕을 다 없앨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만무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열어서 광범위 절제술을 할 것이냐 이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아, 네. 또 혹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유두 주변에 혹이 있을 때 이 혹을 어디까지 절제를 해서 이걸 깨끗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완전히 다 절제가 만무톰으로 가능할 거냐 아닐 거냐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의 치료는 만무톰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고위험 병변은 혹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걸 따라서 얼마든지 만무톰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사항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만무톰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나 하면 안 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씻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씻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목욕탕 갈 수 있나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이제 샤워는 다음 날부터 저희 시키고 있습니다. 방수밴드 우리 듀오덤 같은 거 붙이고 다음 날부터 샤워는 안내 드리고 있고요. 사우나 목욕탕 탕목욕은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뭐 밴드 떼고 이제 가능하시고요.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처 자체가 원체 작고 이게 클린 서저리라고 해서 아주 깨끗한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염증이 생긴 분은 단 한 분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면은 피부가 거의 다 붙어서 뭐 들어가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는 목욕탕 가능하시고 수영장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술을 언제 먹어도 될까요?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보통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의 경우는 4주 뒤로 안내를 드려요. 유방암 수술도 보통 3, 4주 뒤로 안내를 드리는데 저희 만무톰은 한 주 정도 뒤부터는 가벼운 음주 이제 괜찮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프리뷰에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붕대는 저희는 다음 날 이제 바로 제거를 하고 그 뒤로는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더 이상 붕대를 착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혹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개인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여부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슴이 어쨌든 많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 강도의 운동은 다음 날부터도 사실 가능합니다. 뭐 가벼운 필라테스, 요가 요 정도는 우리가 유방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줌바 댄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피닝 요런 것들. 그래서 유방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운동은 이게 상처가 잘 아물었다가도 또 다시 이제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주 뒤 예, 이제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같은 이야기들 드렸어요. 유방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검진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암을 진단받는 것보다는 암되기 전에 무언가 이제 빠르게 우리 발견을 해서 조기 진단, 일단 조기 검진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가까운 유방 검진 병원 방문하셔서 유방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유방암에 걱정해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프리비 유방내과 서경지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방암은 한국 여성들이 가장 잘 걸리는 암 중 하나로 재발률이 높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 쉬워서 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들에게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가슴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쉽게 넘기지 않고 내원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